현대시 10일 한번 해봅시다. 자, 제목은 뭐예요? 나팔꽃인데, 나팔꽃은, 자, 자연이지? 근데 자연 말하는 인생은 없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인생이야. 어, 인생 얘기야. 나팔꽃 예쁘다라는 그런 시는 없어. 고전시가 아니면 없어. 그리고 작가 송승헌 씨는 여러분 처음 들어봤니? 누이가 죽은 대표작인 산문에 기대어, 산문에 기대어라는 작품이 있고, 내가 이게 누이의 죽음이랄지, 육친의 죽음, 제 막내가처럼, 누이의 죽음에 슬퍼하는 그런 얘기 있어. 그래서 이분도 약간, 불교적인 색채를 좀 띄어. 산문이 이제 절에 있는 문을 말하거든. 그래서 나팔꽃은 자연인데 인생을 말할 것이다. 그럼 대상이 되지, 얘들아. 나팔꽃이 대상이지. 뭐 나팔꽃이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네 가지 잡으면 뭐 잡으라 했어, 얘들아? 화대상심, 화자, 대상, 상황, 심리를 파악한다. 근데 화자는 이제 나일 텐데 대상은 나팔꽃으로 보자는 거지. 화자는 나팔꽃이 아니라면 나팔꽃을 관찰할 테고, 이 나팔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뭐 주제하고 관련되겠지. 보기를 먼저 볼까? 따라해보자. 보기 먼저. 자, 몇 번 보기를 먼저 볼까? 4번 보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왔니? 이게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해됐지? 화자는 뭘 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교훈을 얻게 된다. 됐지? 근데 그 교훈 중에서도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삶을 고양하는, 경기도 고양시가 아니야. 고양은 높을고, 의지, 뭐 주변의 지지와 협력, 누가 도와줘야 되지. 니네도 수능 대박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지. 지지하는 거는 게임하다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지? 도와주는 거고, 예, 화이팅 하는 거고, 협력은 도와주는 거지. 자, 제약은 이제, 주변에, 고난 같은 게 많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지? 해찬이 계속 대답해 버릇해야 돼. 그 다음에,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용기. 용기. 아직 대학생이 돼본 적 없잖아. 미지는 뭐지? 미친놈 지랄이 아니고, 지는 알지. 미는 뭐지? 안일미. 안일미. 미는 뭐? 안일미. 지는 뭐? 알다지. 그러면 아니 알다니까 뭐야? 모른다. 모르는 영역이지, 그지? 모른다. 미지의 세계. 그러면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대학생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내가 아직 모르잖아, 그지? 대학생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긍정적, 부정적, 아주 긍정적 태도. 그러면 낙관론, 비관론. 낙관론. 나팔꽃 아니, 얘들아? 나팔꽃은 본 적 있지? 나팔꽃은, 이 나팔꽃을 보면 얘가 덩굴이라고 하나? 덩굴이라고 하지, 그제? 그 꼬부랑꼬부랑 이렇게 감아서 가지, 그제? 나팔, 나팔꽃이니까 나폴레옹이 나오는데, 나팔꽃, 나팔꽃을 씨를 파나 봐. 이미지를 봐야지. 이딴 거 별로 도움 안 되고. 나팔꽃 사진. 아따, 이쁘네. 다 보라색이 맞네. 약간 연보라색 이런 거 있고. 여기 요 그림을 한번 볼게. 이 나팔꽃이, 보니까 요 뒤에 있는 줄기 있잖아, 얘들아. 이게 이파리는 하트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줄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 나팔꽃이. 얘네들하고 비슷한 게 조롱박이나 오이, 수세미 이런애라도 그 별 사촌들인데, 이제 뭐 나팔꽃을 먹지는 않지. 꽃이 예쁘니까 관상용으로 그냥 풀이죠, 풀. 됐지? 자, 바지랑대 끝에서, 바지랑대가 뭐냐면, 바지랑대 하는 사람 부처인접. 읽어보니까 빨래할 때 끝에야, 끝에. 그게 도시에는 없지. 도시에는 우리 행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베란다에서 하잖아, 얘들아. 근데 바지랑대 그러면은
빨래를 이렇게 누가 걸어놨는데, 그제? 이게 완전 진짜 민속촌의 시골이다, 그제? 그래서 빨래를 걸 때 이 새끼줄을 이렇게 지붕이랑 처마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무거운 젖은 빨래를 널면 축 처질 거잖아. 그럼 땅에 걸릴 수 있지. 땅에 끌리면 또 흙 묻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Y자로, 얘가 지게작대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세워지는 거지. 근데 아마 바지랑대 끝에 빨래줄을 고정하는, 위로 올리는 끝에 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그러면 끝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연애가 끝났다, 그러면 안 좋은 거지, 그지? 끝이다라고 우리 절망의 순간에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누가 나가보면? 화자가. 그러면 나팔꽃줄기, 그러면 얘는 대상이지. 허공에 두 뼘 더 자라서, 한 뼘은 손 이렇게 재는 게 한 뼘이지. 뭐 쌤은 한 뼘 재보니까 25cm 정도 되더라고. 두 뼘은 더 자라서, 그러면 한 50cm 더 자라는 거지. 사실 두 뼘 더 자라서 또 허공에 올라가면 더 이상 얘가 손을 닿을 때가 지지할 곳이 없지, 그제? 근데 계속 올라가요. 끝인데도 더 위에 올라가는 거지. 절망의 순간에도 더 노력하는 의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지? 그러니까 시인은 참 감수성이 예민해. 나팔꽃 보면 이쁘다 하고 끝날 거를 갖다가 저걸 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지. 더 꼬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 꼬여 있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더 자라서 꼬여 있다는 거나 좋은 거죠. 절망의 순간에도 더 나아가는 거지, 얘들아.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자라서 동그라미 꼬여 있다, 긍정적이지. 자, 그리고 움직이는 것은 한 아침 구름 두어 점. 아침에 아마 나가봤다고 두 번째 줄에 나오네, 그지? 근데 더 위에는 한 구름밖에 없어. 구름에 나팔꽃이 닿을 수는 없지. 있을 몇 방울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다. 바지랑대가 더 위에 올라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런데도 다음날, 그러면 이 다음날 아침이란 말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또 있으니까 이 시는, 파란색으로 쓸게. 시간의 경과가 있지, 시간의 경과. 시간 경과. 그럼 시간이 경과하면서 화자는 계속 나팔꽃을 관찰하는 사람인 거야, 그제? 그러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이 덩굴손은 그 나팔꽃이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제? 허공에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막 찾고 있대, 사람처럼. 그럼 의인법도 있죠, 그죠? 의인법도 적어둘게. 사람처럼 막 찾고 있다. 어디 갔니? 이러면서 찾고 있다. 의인법. 이제 포기하고, 그럼 포기하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되돌아서는 거는 안 좋은 거. 이제 포기할 때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또 나가보면, 이번 다음날 아침 또 있어. 그러면 지금 총 4일이네. 그지? 그지? 하루, 그 다음날, 그지? 이틀, 사흘, 나흘. 그러면 가냘픈 줄기라 그러는데, 가냘픈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지? 연약하다는 얘기니까 부정적인 거야. 그럼 줄기에 두세 송, 되게 종을 달고, 그럼 종이 뭐겠니? 종이 뭐겠니? 나팔꽃이겠지? 이해되니? 근데 우리 종 모양의 꽃들이 있잖아, 얘들아. 방울꽃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메어 달고 아침에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꽃이 이렇게 종 모양의 꽃을 달고 있다고 종소리가 들리면 이건 정신병원을 가봐야 된다, 그제? 환청이 들리는 건데. 이제 더 꼬일 것이 없다. 그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아니지. 더 이상 이제 끝이다는 거지. 우리의 아픔도, 아픔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한번 길게 꼬여서 동그라미 이제 그 푸른 종소리 나는 법일까? 그럼 푸른 종소리 좋은 거지. 그러면 이 시는 되게 편한, 좀 쉬운 게 뭐냐면, 상황 자체가 좀 쉬운 게, 내가 나팔꽃을 관찰했거든. 그랬더니 나는 계속 관찰했는데, 나팔꽃은 계속 끝인데도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 나팔꽃의 상황은 계속 뻗어나가고 있다. 나는 관찰하고 있다. 상황은 새 뭐하니? 이라는 거야. 뻗음, 그러면 심리는 절망인데도, 절망의 순간에도 그 시련을 뭐하고? 극복하고 계속 꿈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지향하는 헬리콥터 프로젝트 윌. 의지, 그죠? 의지. 의지가 윌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나팔꽃을 본받자라고 다분히 교훈적인, 교육적인.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절망의 순간에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시인이 낫을 들고 나팔꽃을 쳐내면 되게 비교육적인 거잖아, 얘들아. 야구하고 있는데, 야, 너는 희망이 없다. 포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공부하려고 하니, 아, 대학 가봐야 소용없다. 포기해라.
너무 비교육적이잖아.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인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표현 한번 살펴보고 이 작품을 끝내고 봅시다. 아, 바지랑대 끝은 더 꼬일 것 없이 끝이다. 끝이라고. 이거 인용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따옴표 칠 수 있지. 자, 내가 해야 했던 말이야. 야, 끝이다. 끝. 이렇게 말했을 거야. 인용법이야. 인용은 우리 따옴. 우리 따옴표 알지, 얘들아? 네.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인용은 끌 인자에 쓸 용자인데 순 우리말로 따옴이 돼. 그럼 이제 인용법이라 그래. 자, 인용 부호는 생략돼 있죠. 인용 부호는 선생님이 친 거지, 파란색으로. 인용 부호는 부호가 따옴표. 이게 생략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 그 다음날 아침 내가 아까 시간 경과 얘기했다, 그지? 네. 그럼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도 자라서 꼬여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 이다, 이거 이다, 이게 이다, 다가 있지, 그지? 가군이 될 거고 라임이지.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구름 두어 점. 구름 두어 점, 너네가 읽어봐, 시작. 구름 두어 점. 선생님은 있을 몇 방울 읽을게. 있을 몇 방울. 자, 너네가 요거 읽어봐, 시작. 있을 몇 방울. 너네 읽으면 돼, 시작. 있을 몇 방울. 그러면 얘들아, 구름하고 있을, 두어하고 몇 점 방울. 이렇게 짝이 되지. 이게 대꾸라고. 이해되니? 짝이 되는 게 대꾸야. 더 움직이지는 바지랑대로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러면 이, 그런데도 하는 건 상황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데, 그지? 그런데도 움직였다 하고, 뭐, 갑자기 놀라움 이런 거 있잖아. 관찰했을 때 놀라움. 어? 이상하다? 하고, 놀라움의 의미지.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동굴 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쥐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의인법이 있죠. 그럼 이 단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제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너네 그 시를 보면 선생님처럼 항상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지?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외워달고. 그러면 사실은 종이 아니고 꽃이잖아, 얘들아, 나팔꽃. 이 종이 시일 수도 있어. 시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종으로 보여, 꽃으로 보여, 종은. 꽃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는데 이 종은 꽃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은유법이 돼, 알겠지? 은유법. 종이 아니고 은유. 그러면 하늘 아침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종소리는 무슨 감각이, 소리니까 귀로 들리니까 청각이지, 그지? 그러면 니네 물을 퍼내준 것처럼 소리를 퍼낼 수는 없지, 그지? 그래, 퍼낸다는 건 시각적인 거지. 그러면 청각에 시각하니까 무슨 감각? 공감각. 근데 푸른 종소리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푸른은 색깔이잖아, 얘들아. 색채어지. 그러면 이게 시각적이잖아. 근데 종소리는 청각적이지. 뭐가 진짜야? 종소리가 진짜야? 종소리가 파랗다가 진짜야? 뭐가 진짜야? 진짜를 가짜로 보내야지. 그럼 청각이 시각화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때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 감각이 옮아가는 거, 감각의 전이라 그래. 이사 간다는 뜻이야. 그럼 이럴 때 우리는 공감각이라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아픔인데 우리가 인생이잖아, 얘들아. 우리가 시련이 있을 때 한번 길게 꼬여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거죠. 푸른 종소리 나는 법일까?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났지, 그제? 의문형으로. 그래서 이 법일까? 하는 걸 이 의문형을 통해서 약간 화자가 어떤 깨달음을, 아, 그런 것 같아. 절망하지 말자. 좌절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교육적인 시지, 그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 힘들 때, 요 송수건의 나팔꽃은 굉장히 좀 용기를 불러주는 시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비슷한 시인데, 정급별이라는, 또 이름이 되게 예쁘다, 그지? 내가 꼭 알아야 되는, 한자가, 꼭 쓸 줄 알아야 되는 한자가 내가 열 가지 있다 했잖아. 뭐라 그랬어? 월화수목금토일. 그럼 일곱 개지? 그럼 세 개가 뭐야? 자기 이름이지, 자기 이름.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수 있다. 손 들어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 그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창피해요. 쓸 줄 알아야지. 근데 이분은 좋겠다, 그지? 급별은 순 우리말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정자 만 쓰면 되겠다, 그지? 네. 자기 성을 쓸 수 있어요? 김씨, 이씨, 박씨? 네. 아이고, 이씨. 그렇구나. 정씨인데, 급별이라는 거. 급별. 이름 예쁘다, 그지? 네. 가지가 담을 넣었대. 그럼 우리 가지는 나무입니까? 나무. 나뭇가지. 네. 나뭇가지, 그지? 그러면 나뭇가지지, 그지? 나뭇가지. 그럼 이거는 자연이지. 그지? 자연이지. 그럼 자연은 대상이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자연을 말하는 신은 없다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 인생. 그럼 담을 넘는다 할 때, 담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야, 얘들아? 예, 단. 우리를 못하게 하는 현실의 구속, 제약, 역경, 시련, 고난, 우리 못하게 하는 것들. 맞지? 그거 넘는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련, 고난, 역경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 할 때? 극복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나뭇가지도 이거 시련 극복의 의지를 가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화대상심을 써보자고. 화대상심. 쌤이 여섯 가지 하는 거 혹시 알고 있어? 화대상심하고 파란색으로 하는 게 뭐야? 표현하지, 그지? 그리고 하나 더 하는 게 뭐야? 유기적 해석을 하는 거지. 유기적 해석할 때 쌤은 일단은 작가를 먼저 또 봐. 근데 우리 송수건 씨는 내가 여러분들 정보를 줬잖아. 네. 우리 불교적이고 누이의 죽음에 관한 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제 나 발꽃이라는 시가 하나가 이제 키핑이 된 거지. 아, 송수건 하면 나 발꽃이었던 사람. 근데 이제 정급별은 너무 듣보잡이다, 그지? 선생님도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신예 작가인 것 같습니다. 젊은 피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적지. 근데 이제 정급별을 때 버리고 나면 남는 게 우리 보기가 있잖아, 그지? 보기는 아까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시련, 고난,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옆에 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네. 똑같은 거야. 그러면 화자는 나란 말이야. 그건 대상이 뭐겠니? 가지, 무슨 가지? 나뭇가지, 나뭇가지. 근데 살아있는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는 담을 못 넘죠, 그죠? 아, 죽은 나뭇가지가 담을 넘으려면 우리가 던져야 되지, 그지? 근데 보면 신기하게 와, 식물들을 보면은 며칠만 지나도 우리 보면은 뭐 파릇파릇들이다가 갑자기 뭐 엄청 무성해지는 거 보이지, 그지? 그래서 아저씨들이 뭐 전지가위로 아무리 잘라도 뭐 우리 머리카락 자라는 것처럼 엄청나게 풍성해져요. 자, 이거를 역시 나는 관찰하겠지. 그럼 그 나뭇가지는 뭐 하겠니? 우리 제목에는 담을 넘겠죠. 그지? 답을 넘다. 그러면 와, 화자는 와 대단하다 하고 예찬도 하겠지만 나도 이걸 본받아야지 하고 교훈을 얻겠지, 그지? 어?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시련 극복 의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네. 그래서 선생님은 시도 안 봤는데 보기하고 제목을 통해서 이만큼 끌어냈지, 그지? 네. 이제 말이 되게 연결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유기적 해석이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총 여섯 가지 합니다, 선생님. 화대상심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유기적 해석. 유기적 해석은 니네가 필기를 거의 안 하지, 그지? 왜냐면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유기적 해석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가려내는 거야, 알겠냐? 아까 우리 나팔꽃 더 이상 꼬인다는 말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덩굴이 꼬인다. 그 좋은 뜻인 거지. 이해됐어요? 자, 봅시다. 이를테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수양이 뭔지 알아야 되지. 수양은 수양 대군이 아니야, 얘들아. 수양은 아는 사람. 갈고 닦는다.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수양은 갈고 닦는다. 수양록, 그지? 네. 맞아. 여기 수양 5번. 몸과 마음을 뭐 갈고 닦아서.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 어떻게 멋진 단어를 알고 있네. 이렇게 어려운 수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수양이 내가 말하는 거 수양 4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 버드나무과의 낙엽 소규모 높이는 10m 정도고 잎은 어긋나고 피친 모양으로 가운데 톱니가 있다. 여러분 뭔지 압니까? 수양버들. 수양나무. 모르죠? 내가 보는 딱 지금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자 지금 이 나무가 기억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5명인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죠? 근데 이게 보는 순간 아 이거 본 적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보세요. 보세요. 이거 되게 익숙하지, 얘들아. 네. 이거 우리 한강에 가면 맞아요. 뭐 여자들이 머리 감고 이렇게 치렁치렁 돼 있는 거 있잖아, 얘들아. 네. 이거야. 내가 이해되니? 이게 수양 버드나무. 내 말 이해되니? 네. 그 마음을 닦는, 갈고 닦는 그 수양이 아니야. 네. 그러면 수양은 수양 버드나무지. 네. 아, 이거 빨간색으로 넣어야 되는데.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 아, 수양 버드나무. 근데 가지를 보고 뭐라고 했어, 얘들아? 늘어진 가지라고 하는 순간, 아까 머리 감고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양이잖아, 얘들아. 근데 그게 담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세모가 되고
얘는 동그라미가 되지. 네. 그러면 수양 보드나무는 자연물이잖아, 얘들아. 네.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네. 우리 인간이겠지. 네. 우리. 그죠? 그럼 다음은 네. 우리한테 닥친 많은 시련들일 거고. 네. 그죠? 네. 방학 때 공부하기 참 좋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지, 이제 놀기 좋고 덥고. 네. 이게 우리한테 시련이죠. 근데 넘는다는 거 이걸 또 이겨내고 극복한다는 거지, 알겠니? 네. 쌤이 수업을 하러 개인 지도하러 일산에 가는 날이 있는데 일산에 가니까 그 시험이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그 스터디 카페 있잖아. 애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 애들은 시험 기간에 엄청 북적북적했는데 근데 어떤 덩치가 좋은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나 이름은 몰라. 근데 그 학생이 12시 넘어까지 열심히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딱 봤더니 몇 학년이냐면 중3이야. 중3이 시험 끝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뭐 학원 숙제는 해야죠 라고 하는데 내가 매일 갈 때마다 있어. 근데 수원도 공부하던데 수원. 중학생인데 아마 선행학습을 아마 공부하나 봐. 근데 얘는 12시 넘어까지 계속 핸드폰도 안 하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국어 하는 걸 못 봤어, 이 새끼가. 근데 얘는 안 놀고 싶겠니? 내가 하도 대견해가지고, 내가 저번에 그 자판기 있거든? 자판기에서 먹고 싶은 거 하나 내가 괜찮다고 막 사용하는데, 그래서 사양해서 안 사주려 하다가, 사주고 싶어서 하나 사줬어요. 먹고 싶은 거 사니까 무슨 마이구미인가? 얘들아, 쫀득쫀득한 거 있잖아? 돼지 껍데기 들어있는 거 있잖아? 왕꿈틀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하나 먹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안 놀고 싶겠습니까? 주변에 유혹의 순간이 굉장히 많을 때. 근데 그거를 넘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 게임 오버 된 것 같지 않냐, 얘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나뭇가지 있잖아, 얘들아. 수양 버드나무죠. 수양 버들나무야. 버드나무라고 새가 열리는 건 아니야. 버드나무가 아니야. 영어로 버드나무가 아니야.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이 아니래, 얘들아. 그러니까 시련을, 우리 인간이 시련을 극복하잖아, 얘들아.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이라서 내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수양 버드 나무 가지라고 할게.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인간이지, 얘들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항상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죠. 뭐가 있죠, 우리한테? 수양 버드나무한테는 담이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시련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 수양 버드나무 가지가 이걸 뛰어넘죠, 여러분. 이걸 극복한다는 거지, 얘들아. 근데 수양 버들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내부적인 원인이지. 여러분이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 요인,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부적 조건, 내부적 조건으로 굉장히 강한 정신력, 멘탈, 멘탈리티,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외부적 요인이 있겠지, 얘들아. 아까 우리 보기 읽어봤을 때 외부적 조건으로 어떤 게 있었지? 아까 주변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얘들아. 네. 맞죠? 아마 여러분 수학을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워낙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이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그 친구도 문제집은 사봐야 되고 또 선생님 수업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부모님도 학원 갈 돈은 주실 수 있고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제?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 이러면 애가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유소 청소고 편의점 시키고 어떻게 졸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굴 한번 못 마주친 M1 뿌리와 그러면 도와주는 조건이 이 형광펜을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뿌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더라. 잠시 살붙었다가 적막하게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는다면 담을 못 넘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했던 거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주는 조력자들이지. 수양버들의 조력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혼연일체라는 것은 영혼이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지, 그지?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러면 떨기만 했었으니까 담을 못 넘었겠죠. 한 닷새. 닷새가 뭐지? 닷새? 5일이죠. 근데 1일을 뭐라고 하지? 순우리말로? 하루라고 하죠. 순우리말로. 그 다음에 이틀. 그 다음에 사흘. 나흘. 그 다음에 닷새. 그 다음 뭐야? 아, 엿새. 엿새 끝입니까? 일곱새. 일곱새는 뭐야? 일에. 네. 네, 여기까지 알았네, 그제? 네. 8일은 여드레. 네. 9일은 아흐레. 10일은 알더라고, 그래. 열을 알지, 열을. 네. 열을. 그래서 이 상식이니까 이걸 알아두세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드레, 아흐레, 열을. 그럼 닷새는 5일이지, 얘들아? 네. 기름 아니야, 얘들아? 아, 5일 아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비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밤새 정분을 샀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이거 가정하고 있지 얘들아. 네. 비하고 폭설이 아니었다면 담을 못 넘었을 거라는 거지. 가지 얘기는 신명나는, 그러니까 신명난다는 게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다.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럼 비하고 폭설도 조력자죠. 이 조력자 한번 봐봐. 뿌리, 꽃, 잎, 비, 폭설. 이해되니? 네. 그럼 외부 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잖아, 얘들아. 네. 가지는 가지만으로 보면 내부이지만 외부적 조건으로 봤을 때 나를 믿어주는 애들. 누구? 뿌리 있었고, 꽃이 있고, 잎이 있고, 비가 있고, 폭설이 있잖아, 얘들아. 나무는 여러분 1년 있으면 죽어요? 아니면 여러 해를 살아갑니까? 우리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지, 그지? 근데 겨울에는 생장을 많이 하니, 적게 하니? 적게 하니까 좀 진한 색으로 된 거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많이 하니까 그 나이테가 좀 연하고 진하고, 연하고 진하고, 그 반복되는 거잖아요. 결국,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으로 가둬두는 금단에 담이 아니었다면, 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담은 부정적이잖아, 얘들아. 네. 부정적이죠. 네. 근데 도전의식을 키울 수 있잖아, 얘들아. 목표가 되게 힘들지만 이걸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러면 우리 담이라고 하는 이 담도 있잖아, 얘들아. 네. 일종의 동기를 부여하는 조력자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놓고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야. 그러면 계속 수양버드나무 얘기했잖아, 얘들아. 근데 알고 봤더니 수양버드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화면에 선생님 잡히니? 안 잡혀? 이렇게 해야 잡혀? 아이고, 여기 서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눈부신데. 또 무슨 나무? 여기 보니까 목련나무, 이 목련나무도 있고, 꼭 그 저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 봐, 아닌가 봐. 수양버드나무뿐만 아니라 목련가지, 감나무가지, 줄장미가지, 감쟁이줄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걷는, 무명의 획을 걷는. 무명은 이름 없는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름 명자로, 이해되니?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밝을 명자로 생각하면 어두운 이라고 볼 수 있지. 획을 걷는, 획을 걷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역사의 획을 걷는 들어봤어요? 도박이자 도반이어서 그렇다. 그러면 도박하고 도반은 기억하고 니은의 차이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말장난을 한 것 같아요. 발음의 유사성 돼가지고 말장난. 우리 말장난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그지? 국어에서는 이걸 고급지게 뭐라고 해? 말장난. 언어 유희. 언어 유희가 말장난이죠, 그죠? 유희왕 하면 놀이왕이잖아, 얘들아. 알겠어요? 도박이면서 도반이었을 거다. 함께 돌을 닦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 결국에는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네. 여러분이 지금은 10대지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운동선수들이나 이제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심지어 그냥 노동자들도 자기한테 닥친 시련을 다 이겨내고 자기 위치 있는 사람이잖아, 그제? 네. 여러분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 모르지만 어떤 시련들을 또 함께 넘어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경지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 잊지 말아주세요. 음식점을 하면 한번 초대해 주시고요. 공짜로 밥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유기적 해석을 해보니까 괜찮지 얘들아. 이 빨간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조력자들. 내부적인 조건도 있고 외부적인 조건도 있는데 특이한 건 이 담이죠. 담. 이게 담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하나는 부정적 의미로 시련이 되지만 긍정적 의미로는 담에게 도전의 의욕, 도적이 아니고 도전할 의욕을 주는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거지. 그런 게 되는 거죠. 수능이 만만한 시험이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저걸 한번 뛰어넘어 봐야 되겠다 하고 목표를 세워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표현 한번 하고 이 작품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내가 우리 민트 색깔 교재는 과제를 좀 내줬죠. 과제는데 해왔는지 모르겠네. 자, 볼게요.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었을 것이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가 가군인데 의미는 이거 아니야? 우리 오송 지하차도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폭설로. 거기서 뭐 자동차에 갇혀가지고 아마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상자가 안타깝게도 생겼다는데, 아마 그 끔찍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 상황 몰라도 추측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네. 아마 이거 쓸 것이다 하는 건 추측이죠, 추측. 네. 남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얼굴 한번 못 본 뿌리와. 뿌리에 얼굴이 있진 않죠. 네. 의인법이지. 근데 니네 자연물이라고 와. 이렇게 의인법을 시키는 줄 알아? 결국에는 인생을 얘기하기 위한 거니까 의인화 시키는 거예요. 잠시 살 붙였다. 그러면 살을 붙이는 거는 피부를 맞대는 거지,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촉각적이네요, 그죠? 네. 그리고, 원래 가지에서 꽃과 잎이 나오죠. 같이 있었는데, 떨어진 거지. 그리고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정법 알지? 가지 혼자서는 떨기만 했을 것이다. 떨기만은 시각적인 것 같아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다면. 니네 여기 한번 읽어볼래? 고집부터 여기까지 읽어볼래? 시작.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쌤 여기 읽어볼게.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니네 위에 한번 읽어봐. 시작.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이제 짝이 되지, 얘들아. 그럼 이거를 대꾸가라고 하는 거야. 가정법은 계속 반복되네요. 가정, 추측 이런 게 시험 나올 수 있겠네. 담을 넘는다는 게 그렇게 신명나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 계속 반복되고.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보다 이런 말을 했잖아, 얘들아.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게 담이었다. 저 금단이라는 거는 넘어서지 못하는 아니었다면. 이것도 계속 반복되네요. 담의 몸을, 담의 몸이래. 담도 몸이 있다고 본 거지, 얘들아. 담의 정수리. 정수리가 여기지, 얘들아. 의인법이죠. 담을 열 수 있는 걸 수양보다는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거 의인법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지 감나무가지라 이거 열거법이지, 얘들아.
모두 다. 그리고 점점점 확대하면 뭐가 나오겠니? 예? 목련가지, 감나무, 장미, 담쟁이하고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오겠니? 우리 인간도 이렇게 되겠지? 가지가 담을 넣으면 가지에게 담은 이름 없는 또는 어두운 핵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일종의 도박이자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니까 도박이죠, 여러분. 돈을 엄청 딸 수도 있고 도박은 다 잃을 수도 있고. 도반, 친구와 함께 돌을 닦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함께라는 거는 아까 나왔던 누구와 함께? 아까 빨간색으로 칠했던 애들 있지? 꽃, 열매, 뿌리 이런 거 있지? 함께 돌을 닦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고 문장 구조가 되게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업 뒤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